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양시 명학마을 주택가 골목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인 골목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빈번한 상하수도 굴착공사로 인해 도로 상태가 상당히 노후해서 동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었는데 도로 바닥을 재포장하면서 전반적으로 동네 분위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 8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로의 미끄럼 방지 및 스탬프 포장을 하고 안전 펜스도 곳곳에 설치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청년들이 점차 마을을 떠나면서 이 낡은 주택들만 남아 개선이 시급했었는데 안전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더해져 걱정은 조금은 덜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더욱 예의주시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